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생얼로 등장한 이유는요. 세수하면서 얼굴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방법을 제가 어떻게 찾은 거냐면 제가 유튜버로서 제 영상을 직접 다시 보니까 은근 콧대가 살짝 휘어져 있고 콧볼 높이가 다르고 말할 때 입꼬리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좌우의 근육에 힘이 달라서.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입니다. 우선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세수하면서 얼굴 비대칭 교정 관리를 하기 전이고요. 콧볼 높이가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얼굴 비대칭 관리를 열심히 한 영상입니다. 되게 콧볼 높이도 비슷해지고 덕분에 콧대도 훨씬 더 이렇게 예쁘게 살아 보이죠. 입꼬리 사용하는 정도도 비슷해 보이고 이전에 올렸던 셀프 마사지 경락법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얼굴도 몸과 마찬가지로 근육과 지방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체형 교정처럼 굳어있는 근육은 풀어주고 약화된 근육은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셀프 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세수 안 할 때도 상관없지만 매일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해주기 위해서 우리 뭐 아침이나 저녁으로는 세수를 꼭 하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콜라보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왔어요. 자, 바로 배우러 가봅시다. 자, 얼굴 비대칭 교정법은 세수와 함께 바로 시작됩니다. 전 사실 아침이랑 저녁 중에 저녁 세안할 때만 이 방법을 사용했고요. 아침에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이 있는 저녁 버전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씻고 잘 거잖아요. 자는 동안 피부에 메이크업과 노폐물이 남아있으면 피부 재생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트러블이 유발되기 때문에 최대한 순하면서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요. 바로 센카 퍼펙트 힐 페이셜 워시입니다. 오늘은 얘로 세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이크업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클렌징 오일부터 사용해 줄 겁니다. 네오젠 더마로지 리얼 시카 미셀라 클렌징 오일. 이건 세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클렌징 오일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거울을 바라봅니다. 저는 원래 여기를 봐야 되지만 거울 본다 생각하고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우선 혓바닥을 천장에 붙이고 어금니도 가볍게 물어줍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고 그냥 가볍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면 입꼬리 올리기 더 뻐근한 쪽이 있어요. 저는 오른쪽이 원래 뻐근했는데 요즘은 이걸 열심히 해서 비슷해졌거든요. 자, 저는 오른쪽이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다물고 웃는데 오른쪽에 잘 안 올라가는 쪽에 1.5배의 힘으로 더 강하게 올려줍니다. 둘 다 올리는데 뻐근한 쪽에 1.5배의 힘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애매한 표정으로 클렌징 오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이든 폼 클렌저든 세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샤샤샤샤 가볍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그 각질 케어제 공부를 이번에 하면서 피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관리법에 대해 좀 알게 돼서 그 작은 거 한 끗 차이를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네 번째 손가락으로 깨알 꿀팁 최대한 다 알려줘야지. 이런 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피부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헹굴 때도 최대한 이렇게 하지만 숨이 좀 막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풀었다가 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해주면 돼요. 세수하고 올게요. 자, 이제 폼 클렌저를 사용할 건데 폼 클렌저 사용할 때는 입꼬리가 조금 달라요. 다시 똑같이 혓바닥 천장에 붙이고 어금니 살짝 깨물고 웃는데 양쪽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간 쪽 입꼬리만 올리는 거예요. 그 비웃음. 이렇게 해서 이제 폼 클렌저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거품이 되게 풍성하고 쫀쫀하기 때문에 마사지할 때 흘러내리지 않아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요즘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이 되게 답답한데 얘는 마이크로 입자라서 세안하고 나면 쾌적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깔끔? 쾌적? 맑음? 이거 잊지 말고. 자, 이렇게 충분히 롤링을 해준 뒤에 마사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사지는 어디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광대뼈가 있으면 뼈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뼈 안쪽 이렇게 홈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를 따라서 조금 눌려줄 거고, 그리고 광대뼈 끝과 눈 사이인 여기도 같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눌려주면 돼요. 물론 이때도 둘 다 눌려주는데 뻐근한 쪽에 1.5배 힘을 더 사용해서 눌려줄게요. 손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마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콧볼 근처부터 타고 조금 눌려주면 돼요. 물론 비대칭을 위해서 얼굴에 풀어줘야 할 부위는 되게 많지만 홈블렌더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얼굴에 흡착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굵고 짧게 최소한 필요한 부위만 풀어주는 겁니다. 얼굴 광대 밑 라인을 이렇게 또 그어주고 또 가운데 쪽을 여기 좀 여기 꾹꾹꾹꾹 그리고 여기도 좀 이렇게 굴려주면 돼요. 요렇게 딱 요거 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헹굴게요. 자, 이렇게 세안까지 완료하면 세수하면서 얼굴 비대칭 교정하는 방법 완료입니다. 우, 너무 쉽죠? 정말 세수하면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더 투자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피부 좋아지는 저의 방법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저는 세안 후에 수건으로 닦거나 토너로 닦지 않고 바로 미스트를 뿌립니다. 샤르드 86% 하와이 해양 심층수 앰플 미스트. 물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두면 피부가 수분이 뺏기기 때문에 미스트를 뿌리고 물이랑 뿌린 미스트랑 같이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시켜줘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피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거 귀찮다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인데 난 관리하는 여자다.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좀 이런 느낌으로 하면 나름 또 재밌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해주시고 꿀잠 주무시면 끝이에요. 마저 말해야 되니까 일단 얼굴에 에센스를 좀 바를게요. 이거는 네오젠 더마로즈 화이트 트러플 세럼인 오일 드롭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다 기억하셨죠? 오늘 저녁부터 세수할 때 이 방법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화장해서 예쁜 얼굴로 찾아올게요. 안녕.